그래, 어디 사시는 데예요, 선생님은? 저는 저 대전서 그 집 장사를 한 10여 년을 했어요. 뭐 장사요? 그집 장사. 아, 집그 장사, 건축. 빌라, 아파트, 이제 구축 그런 걸 아, 이제 건매물을 사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파는 거. 아, 금방 되팔고 하는 걸 그래, 한 선생님. 10여 년을 하다가 그게 또 어느 시기가 되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마진도 별로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그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분양권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 선생님 지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제가 59년생입니다. 59년생 닭띠입니다. 잠시만 돼지띠입니다. 저도 나이도 지금 그래요. 좀 그러네. 갑자기 또 이야기하자니. 지금 선생님 그러면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저는 이혼했습니다. 원래 2004년도에 이혼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2004년도에. 예. 그럼 20년이 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녀는 몇 남매 두셨는데요? 그딸 하나, 저 아들 하나인데, 지금 다, 그 딸은 서울에 직장 생활하고, 예, 아들. 아들은 부산 신안 근처에서 직장 생활합니다. 결혼을 다 했어요? 둘다안 했습니다. 아, 결혼 안 했구나. 예. 그 따로 살고 있네요. 예, 전부 따로 나가 살죠. 선생님은 20년 동안 그 혼자 사셨다는데, 예. 뭐, 돈도 잘 버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셨으면 왜 뭐, 혼자 사셨어요? 그래도 이게 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또 그렇게 뭐 많이 벌어놓지는 못했어요. 저도 뭐 없는 살림에 이혼하면서 이제 애를 갖다가 우리 집사람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애를 키우니까, 제가 뭐 살던 집도 주고, 많은 재산도 아니지만은, 그걸 뭐, 둘이 갈라가 가니까, 그렇게 뭐 재산도 별로 없었죠. 매덕 정도밖에 없었죠. 그 돈으로 이제 제가 이혼하고, 이제 뭐 열심히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재산 정식이 조금 됐죠. 아, 그러면은 몇억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재산이 제법 있겠는데요? 예, 지금은 뭐 자랑도 아니지만은 예, 아파트도 뭐 있어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로 됩니다. 아, 아이고, 그러면 재산이 엉뚱하면 뭐 얼마 없다고 참네. 그런데 이제 그 공주에 아파트도 있어요, 선생님. 아파트가 몇채 되는 것 같구만은. 아파트는 두개 있어요. 어디 있는 아파트요? 시흥에 있습니다. 두채다 시흥에 있어요? 예, 둘다 지금 이제 사시는 한 곳은 5km 떨어지고 한채 두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곳은 대전이라면서요? 이제 그러니까 아, 공주. 공주시가 대전하고 세종시하고 가깝거든요. 아, 그렇구나. 또 예. 여기 공주에도 또 아파트가 있어요? 아, 공주에는 제가 밭을 샀습니다. 아, 밭을.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규제를 참 상당히 심하게 했잖아, 그죠? 그건 잘 모릅니다. 선생님, 예, 그거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세금을 너무 내다 보니까 사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땅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아, 땅을 갖다 한 400평 샀어요. 어디 세종시 쪽에? 공주시, 횡령구역은 공주시입니다. 아, 공주시에 땅을 400평 예. 사가지고, 뭐, 집을 지으려고 해. 여기는 빌라를 짓든, 식당을 하든, 용도는 다양합니다. 아, 그, 보니까, 부동산하고, 뭐, 아파트하고, 여기저기, 뭐, 좀 많네 보니까, 재산이. 예, 제가 부동산 보는 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이 15억에서 한 20억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아, 그래, 저기, 열심히 사셨네, 그동안에 보니까. 아이고, 저는 막, 제가 원래, 술은 원래 못했고, 예, 담배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어요. 지금도 피어요. 아, 지금은 한 4년 전부터 예. 임플란트 하러 가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 길로, 임플란트 하러 병원에 가면서 그 길로 끊었습니다. 아, 지금 완전히 한 4년 끊었네요. 넘었습니다. 아, 완전히 끊었네요. 예, 완전히 끊었어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한 2년, 3년 돼도 되게 피우고 싶어요. 그 진짜 예.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예. 그 어떤 여성을 만나고 싶은지. 저는 좀 속된 말로 좀 변덕스러운 분은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분. 예. 그리고 또 체구가 큰 체구 있잖아요, 여자분이. 예. 그 덩치가 좋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체격이 큰 분. 예, 체격이 큰 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럼 조그만한 그런 분. 예, 아다방하고 그런 분. 선생님은 키가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 그 정확하게 1m 70입니다. 아, 몸무게는 몇 킬로 나가시나요? 그 옛날에는 뭐 지금부터 한 5년 전, 3년 전만 해도 예. 1m 70에 62kg 나갔었어요. 아, 그럼 체격도 적당하시네. 근데 지금은 체중이 내려가지고 1m 70에 68kg 나가요. 68도 뭐 적당한 거지, 뭐. 허리가 4, 40, 30, 34, 33, 33 정도 돼야 맞아요. 아, 그렇구나. 아,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 지금 저기, 그러면은, 하고 있는 일이 뭐, 지금도 이런 집을, 관련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제가 지금은 일을 그래요. 안 하세요? 집장사를 하니까, 예. 업자를 대가 하니까, 일정도 못 맞춰주고, 자꾸 내 눈에는 안 들잖아, 그죠? 지금은 어떤 일 그래서, 하세요? 제가 인테리어를 오래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밭을 사가지고, 텃밭 농사도 짓고, 그러고 또 뭐, 아르바이트로 그냥 이제 생활비도 조금 뭐, 용접도 하고, 예. 뭐, 제가 뭐, 온갖 걸다할줄 알거든요. 뭐, 돈안 버셔도 되겠구만, 지금 집 보니까. 짓고, 그런, 아파트에서는 임대 수입이 나올 것 같는데. 예, 뭐, 조금씩 발생하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키는 이제 좀 자그만한 이런 분 하면 될것 같고. 예, 뭐, 일반적인, 뭐, 키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조건은 어떤 게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 예, 뭐, 다 뭐, 주어진 걸, 그거 다, 그건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뭐, 바래서는 안 되죠. 취미생활 같은 건안 하세요? 취미생활은, 제가 저는 뭐 친구들이 그 골프 치러 많이 다니는데, 네. 저는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 뭐 아, 이런 걸또 했어요. 아, 그런 걸 그렇군. 하다가 네. 요즘은 또 날씨가 추워지고 또 비가 오고 이러면은 그 천변에 그 트랙을 못 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즘은 또 골프 채를 하나 사가지고, 예. 뭐 스크린에 가가지고 연습하고 이럽니다. 아, 이제 골프하고 인라인 이런 거를 인라인하고 롤러하고 좀 취미로 하시는 예 거죠? 취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앞으로 또 조금씩 하시면 되지 뭐. 예그뭐 그래 저도 뭐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뭐 여자친구 남들은 산에 간다 들에 간다 일하는데 그것도 뭐 혼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일 좀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느낀 거는 언제 좀 많이 느끼셨어요? 그런데 특히 명절 또 연휴 이틀 사흘 빨간 날 있잖아요. 예. 그런 때, 아, 저기. 명절 때, 생일 때, 막 그럴 때는 좀 이래 좀 어디 갈 데도 마음이 없어요?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 또 자식이라고 예. 아빠 생일이라고라도 어떨 때는 애들도 모르고 넘길 때도 있어요. 나 그렇지 뭐 애들 다 그렇지 뭐. 그 철이 없어 그렇겠지만은. 아, 그래서 그럴 오늘 또 때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또 유튜브를 또몇 개를 보니까. 예, 그래 이제 또 유튜브 보니까 또 예. 마음도 좀 쓸쓸하고 그래서 연락을 예,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봐요. 예. 아, 선생님 예. 제가 한번 좋은 여성을 한번 찾아서 예.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